지난 1999년 국내 진출에 커피 전문점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타벅스. 매출의 5% 정도를 상표 사용료로 미국 본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. 4,1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상표 사용료 250원을 내는 셈입니다. 그런데 이 아메리카노 가격, 다른 나라보다 비쌉니다. 원화로 환산했을 때 중국이 3,900원, 일본 3,400원, 미국 3,200원, 영국 2,700원 수준입니다. 스타벅스 측은 인건비와 임차료가 가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전 직원이 정규직인데다 대형 상권을 중심으로 넓은 매장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실제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도시들보다 인건비와 임차료가 더 비싼지 비교해봤습니다. 최저임금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도시마다 다른 중국을 제외하고 영국과 일본, 미국 모두 8,000원 이상으로 6,470원인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. 임차료의 경우 베이징과 런던, 뉴욕, 도쿄 모두 전 세계에서 임차료가 비싼 10대 도시로 꼽혔지만 서울은 27위에 머물렀습니다. 제품 원가는 나라마다 비슷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낮은 편인데 제품 가격은 왜 더 비싼지 분석해봤습니다. 본사에 내는 상표 사용료와 경영 자문료 등을 더 많이 내고 있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. 인건비와 임차료, 상표 사용료 등을 합친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스타벅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. 각 지역의 매출과 매출 원가 판관비를 비교했을 때 국내 스타벅스 코리아가 상당 부분 많은 매출 원가와 많은 판관비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 판매가 높았어요. 그렇다면 같은 원두를 사용했다는 가정한다면 실제 국내 인건비가 높지도 않고요. 국내 임대료가 그 우리가 비교했던 도시에 보다도 훨씬 높지 않다고 본다면 그 상당한 부분 갭은 로열티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